분명 어? 분명 그 프로젝트 문 회사에는 문제가 없다. 내가 봤음. 아무튼 봄. 회사에 문제 하나도 없음. 신고 없음. 화이트 레드 워티는 좋은 게 여기 있구만. 아, 근세가 진짜 다른 거는 다 좋아. 귀찮아서 그렇지. 모든 게 좋은 친구예요. 근세는. 42일 이후. 그러니까 42일까지 애들을 5, 가능하면 5로 만들어야 된다. 보자. 대머리들 이제 뭐 올려줘야 되지? 본능 올려야 되네. 90 안 넘는 애들 애착 좀 해줄게요. 아 잠깐만, 얘는 좀 버리기 아깝다. 윗부서에서 다 오네. 그럼 너가 내려가고. 아 자인으로는 레벨링이 안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애착 한 번만 하고요. 노겸형. 아, 안 해! 아, 진짜, 이씨. 아, 웃기지 마! 뭔 그 목소리야! 아이, 거 목소리고 나발이고, 진짜, 씨. 어휴, 진짜. 아, 카티아 원래 올 저구나. 마키 들어가고. 나 카티아 지금 정의만 조금 더 올려주면 되죠. 카티아 정의 올리고. 그레고리가 들어가시고. 멍멍이 둘이 관리하고. 어 여기는 이제 어 아유 진짜 이씨 어 어머니 부대 들어가고 예 과실 자 잡고 가자. 얘 들어가고 그렇지. 뺨 얻은 애도 저거 받을 수 있나? 데모 박히나? 뺨 얻은 애도? 전 잘 모르겠네요. 얘 저거 하고 하트 받은 애 없죠? 그레고리 키우면서 억압 때리고 보자. 애착이 잠깐만 얘네들은 여기서 좀 일을 해도 될 거고 얘 억압 올라가고 애착 본능은 여기서도 올릴 수 있죠. 얘는 여기서 좀 올리고 그치? 혼자 남은 애는 애착 한번 내려가서 해도 되겠지. 아이고 참 하필 저거네. 아이 뭐 고목생 봐도 뭐야 이씨. 아니 왜 그래요. 아 이 친구들 왜 그러냐 오늘. 아니 왜 이러지. 왜 고목생만 두 번이지. 흠, 킹리저 가심.
하, 근데 야근을 좀 해야 되나? 아, 어제 그냥 야근할 걸 그랬나? 조금 후회스럽긴 하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미 지나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하나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구나, 딱이구나. 이거. 그쵸? 야. 다 하고, 애들 다 빠져주고요. 얘네 다 빠지고. 얘네 다 빠지고. 그치? 자종어요? 둠스톤이요. 아니지. 통찰 들어가면서, 그렇지. 바밤. 여기 하고. 아니지. 얘네 여기 들어가라 그러면 되지. 에, 자정 아니에요. 벌써 자정이면 큰일 나지. 벌써 자정일 리가. 하고 그래골리 올리고. 얘네들은 본능이 일단 레벨 5를 만들자고. 그냥 5 만들고. 하트 받은 애 없죠. 야, 다 모자 받은 거 봐. 얘만 눈물 받았네. 지금 본능 올리기로 했죠. 불포길 됐네. 저거 또 나가겠네 또. 아, 얼굴 그냥 저 붕대 좀 주세요. 어? 이제 요거 두 개 안 해도 될 거예요. 저거만큼 또 애들 또 레벨링 해줘야지. 애착도 만들고. 잠깐만. 일단 얘 억압 해주고. 본능 올리고. 잠깐, 본능 맞지? 본능 올리고. 올리고 억압 올리고. 여기는 보자. 아, 니콜라스가 들어가고. 아, 3짜리 올리는 게 좀 문제다. 여기는 붕대 뜯어야죠 이제. 하트 띄우네 없죠? 녹슬음 안 할게요. 런 할게요. 녹슬음은 런입니다. 아, 이걸 하지 말고 얘를 시켜야겠다 이거. 녹슬음전이 끝나긴 해요. 녹슬음전에 끝이 날 것. 아, 이거는 본능 먼저 가야지. 통찰은 여기가 더 잘 어울리겠죠. 잠시만. 한 번 더 갈 수 있지. 한 번 더는. 보자. 알리사 본능. 아니, 붕대 받은 애 없지. 붕대 퍼센트가 몇 퍼센트지? 4%. 4%면 그럴만해요. 4%면 그 정도 할만하다. 이게 위에서 나쁜 애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아래에서 점점 찌꺼기가 쌓인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승급 직원 있냐? 승급 직원 둘. 애들 천천히 잘 오르고 있죠. 얘는 아, 요 부서 애들이 레벨이 잘 오르네. 4%면 그럴만해. 아, 누구 뽑냐? 아이씨.
아니 새는 지금 애매한 게 대머리 오중주가 그 흑조 우산 쓰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난 직원 의문사예요. 어 얘는 안 되고. 야 그나마 업무인가? 네. 아 재추출해봐요. 욕조. 흑조 우산이 데미지 반사여가지고. 징버스 때린 데미지 반사해가지고 징버스 때린 걸로 취급해가지고 징버스한테 잡아먹혀요. 응, 조지지. 고케요? 미쳤습니까? 어, 끌폭 터지는 구간인데 내가 미쳤다고 그걸 왜 뽑아? 욕조면은 욕조도 레벨링하기 좋지 않나? 아, 여러분들. 흑조를 버리라는 말은요, 어? 대머리 오중주의 컨셉을 버리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건 안 되지. 어, 비탈출이라서 무시해도 되고. 우리 머머리 오중주를 무시하지 말라고요. 이걸 위해서 옷까지 깔맞춤 했는데. 아니요, 색이요. 흑조. 그리고, 그, 중사장이요. 본격, 그, 뭐야. 어, 이쁜 꽃쓰레기 집단. 욕조가, 어감만 안 하면 되고. 1등급만 아니면 되죠? 1등급만 아니면 되고, 그치? 보자. 여기 어감만 안 하면 되자. 그렇지? 어감은 여기서 키워야 되죠. 해놓고 에너지도 좀 뽑고. 그레고리도 거의 다 컸죠. 여기도 오 되겠다. 야 얘네들 키우기가 좀 애매하네. 3자리 애들 여기 윗부서. 정이 좀 낮은 애로 때리고 본능 가고요. 여긴 다 5호지? 그러면은 얘는 저거 입은 주제 왜 이렇게 본능이 낮냐. 194, 96, 94 들어가. 어, 94 들어가고. 아유 진짜 더럽게 일 못하네 진짜. 절제 높으면 뭐하냐. 아 거참 진짜. 내가 지금 뭐야 저거 입을 수 있는 애가 있나? 황혼? 없는 것 같은데. 얘를 키우면 얘 또 하나 어딨어. 얘를 키우면 되나? 얘 키우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스톰소도 너 일로 와봐. 스톰소더 키우면 어떻게든 되겠다 이거. 아이씨 또 거북. 아니 씨 클폭 다 왜 거북색으로 가냐 이거. 이거 스톰소더가 조금 레벨링을 해줘야겠어요. 그렇지 하고. 여기서는 이거 아니지. 야 잠깐만 애착은 5부터 애착 5부터 만들고요. 아 여기는 억압을 키우고요. 요쪽에서 통찰 가도 되긴 하는데 요쪽 일단 보는부터 키울게요. 예, 올 110인데 플러스 받는 것도 110이면 되니까 절제도 얼추 되긴 하거든요. 아 근데 지혜가 좀 애매하겠다 이거. 어 지혜랑 정이 어 저거 올려줘야 되는데 잠깐 얘 아니면은 얘 둘 중 하나인데 얘가 낫나? 잠깐만요. 지금 얘가 낫겠다. 올리브가 낫겠다. 어 올리브가 나요 이거. 그냥 정의는 105인가 근처일 텐데
지금 뭐가 저렇게 정이 뭐 때문에 올라간 거야 이거? 완장인가 이거? 잠깐 여기 아니 스톰소드 말고 어, 올리브 아 붉은 흉터 때문이구나 이거. 어 좋아요. 얘 작업 좀 해주면 얘 작업 좀 해주면 되겠다. 거미씨 오늘도 야근해야겠네. 아이 젠장한 잠깐 오늘은 야근이다. 와 오늘 풀야근이다. 안되겠다. 오늘은 야근이 땡기는 날. 일로 둘이 온다고? 일로 온다고? 뒤지고 싶어서 일로 오는구만. 여기는 애착 보내고 얘네들이 문제죠. 얘네들 애착을 먼저 키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여기서도 뽑아낼 수 있잖아. 통차 올리고 아 쪽정우요. 아이 진짜 그래 쪽정우 빨리 오면은 그 사이에 저거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일단 올리브가 용기지에 다 올려야 돼. 어 올리브 저거 4개 다 올려야 돼요 지금. 그걸 기억해둬야 된다. 적당히 하고 또 피신 할게요 이번에. 그레고리 들어가지고 오늘은 좀 야근 좀 해야겠는데. 이거 자정 뭐 뜨냐에 따라서 좀 야근을 해야겠어요. 녹자정 뜨면은 괜찮은데 지금 초근접 없지? 초근접 없겠지? 내가 낀 무기 중에? 볼까요? 이걸로 모르는데? 이 젠장 자자정이면은 솔직히 런하는 게 낫지. 자자정은 솔직히 에바죠. 어. 아 근데 용병이랑 용병 무기 좀 끼고 있지 않나 애들? 나? 아 이러면은 자자정도 좀 선별해서 잡아야겠는데 이거?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들어오면서 어 정말 못 봐주기 생긴 애들 밖으로 빼내면 되거든요. 가령 요 친구랑 요 친구 넌 숨어도 보여 임마. 신랑원 입고 어딜 튈라고. 어? 아니 야 신랑원 입고 친다고? 말이 되냐? 자, 좀 더 효율적인 제압을 위해서 두 개조로 나누겠어요. 어차피 다 뒤지거든요. 응. 두 개조든 세 개조든 보는 놈들 다 뒤지거든요. 그렇지? 또 어디냐? 요쪽. 한쪽은 요쪽. 한쪽은 요쪽.
그 라오르 막 키 빨리 주겠죠. 혹시 로보토미 그 로보토미 때 펀딩 하신 분 있으 그 있습니까? 로보토미 키 바로 왔어요? 나 이거 당일날 바로 안 오면은 하나 질러야 될 텐데. 나 당일 나오자마자 해야 되거든. 나는. 새벽 2시 되자마자 딱 하고 주겠지? 아니 물어볼까? 예, 새벽 2시인데 아 님들 게임은 나왔는데요 막 이러서 나 그 치는 게 있어가지고 못해요 막 이러면은 또 웃기잖아. 한번 물어봐야겠다. 트위터는 제가 아이디가 없어요. 트위터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그 뭐지? 방송하는 분들 중에서도 SNS에 홍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볼까 했는데 사람들이 다 말리더라. 야 근데 내 성격이 SNS에서 하지? 싸움만 오지겨고 털려 안돼. 내 성격이 안되긴 해요. 내 성격엔 안돼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좀 성격이 개판이라가지고 좀만 뭐 잘못된 거 보이면 좀 많이 물어뜯는 편이거든. 저는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아니다. 야 나는 이게 좀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닌데 난 무조건이거든요 그거. 아닌 것 같으면 무조건 아니야 나는.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자 하트 뜨네 없고 올리브를 최대한 키워줄게요. 아 근데 이제 여기 클포 계속 떠가지고 여기 관리는 해줘야겠다. 자정이 뭐가 뜨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정이 뭐가 뜰까. 혹시 모르니까 이건 넣어주고요. 알렉스도 들어가고 발발거리는 거 없죠. 그러면은 때려주시고 애착 들어가고. 아이 의외 말고 이 의외로 직원 잡는 것도 할 수 있나? 멘탈 나간 직원은 가능하겠지? 아 기억이 안 나네. 그거 가능했던가 안 했던가. 가능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은 안 나고 가물가물하고 했던 것 같긴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갔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면요? 싫어요. 안정적인 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저거 언제였냐 얘는. 안경이 누구 거였지? 저간이 저간이 할머니였나? 아닌데 이거 외로움인데? 저간이면은 잠깐만. 아 이건 붉은 육토고. 저간이 누구였지? 아 여긴가? 어 가라 머머리 부대! 어디 머머리 앞에서 배박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탈출하려고. 가자 머머리 부대! 아 쓸데없다. 아 겁나 쓸데없다. 역시 머허리 부대야. 가차없고 쓸데없지. 에너지는 다 모을테니까 안해도 괜찮고 여기 오랩들 만드는게 낫죠. 그러면 애착을 조금이라도 낮으네. 101 하고 아
마음에 안 드는 소리 들렸어 방금. 방금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정마담이 진짜 자꾸 일 못할래? 자정이 뭔지나 보고 가자. 자정이 뭔지 한번 보고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저스틴 여기 들어가고. 야 근데 진짜 얼굴 진짜 애들 레벨을 못 시킨다. 이러니까 못 시키지. 아 고참 진짜. 정보팀에 있는 애들 데려오자. 샬롯 데려오고 4면 충분히 되잖아. 그러면은 정보팀 가는 동안 애착장을 좀 해줘야 돼요. 녹슬음? 얘 눈 언제 가리지? 하트반에 없고 녹슬음이면은 또 특공대 만들어서 보내야겠다. 애매하죠? 아니 양을 뭘 했길래 안 주냐? 탈출하겠다 이거. 어? 안 하네? 나는 위에서 통찰 하나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애들 다 모일게요. 이 정도만 데려가도 상관없긴 해. 나머지는 다 대피하고 개머리들은 어디 가지? 잠깐만. 야, 얘네도 어디 가냐? 아, 여기 이렇게 땡겼을 때 얘네도 끌렸구나. 다 일로 와. 다 일로 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너 일로 나오고 너도 나오고 그렇지? 비나전에는 실력은 무기를 드는 게 낫겠죠. 그 40 며칠이었지? 8일차였나? 9일차였나? 그때 비나전 한번 있을 텐데. 보자. 지금은 다 없고. 좋아. 가자. 하나, 둘, 셋. 어? 세 개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 중앙본부에 하나가 넷. 그치? 아래 부서엔 없고, 아래 부서엔 없고. 오케이. 천천히 가자, 천천히. 아, 보자정? 보자정! 보자정!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런합시다, 이건. 아씨. 호자정 너무 오래 걸려. 할 순, 아니 뭐 지금 못할 거는 솔직히 자자정도 하라면 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아, 이거는 흑종가 그나마. 이건 그나마 흑종가? 네, 알파고님 안녕하세요. 그나마 흑종이지. 이거 흑종 가져가자. 어쩔 수 없다. 기록팀 풀로 채우고 그러면은 하... 41일이잖아.
각인 날 아닌가 그럼? 호크한테 자정 한번 잡아야 되죠.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내일이잖아. 내일인데 아직도 3자리가 아, 하하. 오늘은 진짜 야근 각인데. 오늘은 정말 야근뿐이야. 아씨, 진짜 오늘은 야근뿐인데 이거. 야, 절제 121 됐다. 그러면은 이제 지혜 용기 정이 다 올려야 되고. 그렇죠.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 야근을 좀 해야겠네, 그러면. 그럼 뽀대는 관리 안 하고 다 돌아가면서 얘만 관리할게요, 여기는. 야, 좋아. 어, 대머리 오중주 다 100 넘어간다, 이제. 여기는 크... 다 5레벨이죠. 야, 좋아요. 이런 애들 좀 해주고. 애들이 절제가 조금 부족하죠. 응. 아니 근데 야, 그렇게 뜯었는데 아직도 저걸 못 얻었네. 1차가 한번 해주고. 아니지, 잠깐만. 애착 여기서 한번 해주고, 여기서 통찰 한번 해주고. 그치, 얘는 다 돌아가면서 저거 올려주시고요. 일단 5렙은 찍어야죠. 야근으로 될만해요. 어, 야근 오지게 땡기면 돼. 아니 얘들 애착을 먼저 올렸어야 됐어. 그래야지 이쪽에다 보낼 수 있었는데.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아이고 뭐야, 미친! 글로 왜 보내? 아, 조질 뻔했네. 뭔데 대체 이거는? 왜 탈출한 거야 대체? 아니, 애착을 뭐야? 아, 나 진짜 거참. 야, 죽여라. 야, 생각보다 멘탈 많이 빨리네. 응, 가차 없고요. 어, 가차 없고요. 이게 탈출한다고? 아씨, 얘 때문에 부근 꺼졌어. 아하, 조졌다. 둔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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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부근 꺼졌잖아. 보자, 라마커스가 통찰 들어가면서. 아니다, 일단은 이거 제압 눌러놓고, 그리고 한 마리 정도 빠져도 되잖아. 한 명 정도 빠져도 되죠. 알렉스 들어가자, 그래. 어, 알렉스 들어가고. 야, 아예 끝까지 부금 없는 거야, 설마? 이거 워닝 페이지 바뀌어야지 되려나, 이거? 아씨. 아니, 씨. 이게 뭐야? 얘 다시 탈출시켜야 되나 봐. 아, 미치겠네 진짜. 빨정호, 빨정호까지는 괜찮아요. 어, 빨정호까지는 괜찮고. 하, 오늘 레벨링을 미친 듯이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어감 낮은 애들 위주로. 아, 6인 좀 애매하단 말이지, 애들이 지금. 아, 야, 이런 애들 하지 말자, 우리 그러면. 어차피 그러면은 보자. 바실리 이거 애착 들어가고, 여기서 어감 놓고, 얘네들이 다 저거 애착은 풀이죠? 그러면은 요쪽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다 들어가서 레벨링 좀 하고요. 아니, 나 잠깐만. 어딨냐? 추출팀인가, 그럼? 그렇구만. 이게 감히 일로 온다고? 별것도 없는 녀석이. 좋아요. 야, 루돌트 하나 때문에 부금이 바뀌었는데? 아예 없어졌는데, 이거? 아씨, 안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보자. 지금, 그러니까. 로보토미. 미, 부금. OST. 아니, 노원이가 없나? 여기 있다. 좋아요. 이렇게 틀어야겠어. 어차피 내가 워닝이 터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워닝이 터질 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틀고 할게요. 내 회사에 워닝이 터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에이, 설마요. 지금 며칠이지? 잠깐만요. 대충 얼추 이 정도. 41일이요, 41일. 지금 41일. 좋아, 여기 통찰 애들 올려주면서 통찰, 억압, 본능 다 끌어올리고. 그렇지, 여기는 가면 안 되죠. 애착. 오늘, 제발 좀 좋은 거 좀 떴으면 좋겠네. 보자. 이자벨 들어가고. 하트 뜨네, 없지. 클로 이거, 해주고. 좋아, 이 머머리들.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애착 들어가고. 통찰도 여기서 해볼까요? 여기도 통찰 부족하면 통찰 들어가고. 애착 부족하면 없지. 최대한 레벨링 해줘야 돼,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걸로 비다 잡아? 못 잡아요, 조금만으로. 140은 어떻게 만들어? 그게 가능한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겠지. 그래, 가능은 하겠지. 보자. 애들 계속 둘 계속 드리고. 잠깐만. 그러면은 그레고리는 돌아 안 받았지? 잠깐만. 돌아 안 받았지? 왜 얘 클폭이 3이지? 뭐지? 아, 그놈의 거북수액 진짜 씨. 올리브 들어가고. 애깁작.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난 솔직히 그렇게까지 애깁작까지 다 싹 다 하고 막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그렇게 하기도 힘들겠다. 어떻게 그렇게? 통찰, 애착, 주스름. 아, 좀 애매한데. 아, 그래. 야, 애착 필요한 애들 여기서 끌고 오면 되겠구나.
얘는 솔직히 너무 저기 안 좋아. 가성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레벨 4만 돼도 다른 거 직업을 작업을 시켜도 되잖아. 그치? 모티 들어가고. 야, 140은 그럼 몇 시간을 해야 되냐고 게임을. 애기짱 운 안 좋으면은 수십 시간 때려박아도 안 되는 거잖아. 하, 오늘 자정이 뭐냐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 자정 개똥이면은 아, 좀 고민 좀 해야겠다. 로보로 애들 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아 근데 얘는 로보로 못 올리잖아 이거. 지혜정이는 하... 애매하구만. 아 근데 뭐 운빨만 끼면 아닌 게임이 어딨어요. 야 4%? 그 정도 완전 해잔데. 잠깐 이거 빼. 응. 여기 들어갔다가 일로 지나가면 조지거든요. 어. 야 누구야? 누가 받았어? 이자벨? 하, 일단 애들 다 빠지고 생각할게요. 애들 다 빠지고 이자벨이었지? 얘 하나, 얘 하나, 크게 보자. 얘 들어가고 아직 자정 정체는 공개 안 됐죠? 유이가 킬존인데 요쪽이 야! 잠깐만요! 오이 씨야 잠깐만 잠깐만 빠져 오이씨. 이게 뭐야 진짜 씨. 오 씨 조집 뻔했네. 와 씨 저거 이렇게 낚아버리네. 요건 또 뭐야 이거. 아 잠깐만 그렇다고 마탄 여기 싹 쐈다가는 다 뒤질텐데. 예, 여기는 안될거고 마탄 한방 쏠까? 마탄 색 과연 샤 그치 한발 쏘고 그치. 아, 한 발만 쏴도 어느 정도 효과 발휘할 거예요. 그래, 여기가 키존이지 확실히. 천천히 해, 천천히. 급할 필요 없어요. 급하게 여러 군데 있다가 아까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저만 주지는 거죠. 야 근데 이거 뒤진 놈 없지? 뒤지지만 않으면 돼요. 뭐 피 빈사 상태가 되든 미치든 뒤지지만 않으면 돼. 하나 둘 셋. 아직도 많은데 애들. 겁나 많은데.
킬존은 안 뜨나? 좋아요. 꽤 잡았는데? 저쪽이구만. 야, 너네 이거는 붙어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크, 딜량 좋아요. 지금 몇 남았냐? 세 부대? 진짜 아직도 많이 남았어. 에이 설마 아까 같으니 또 일어나겠습니까? 에이 설마요. 어 에이 설마. 에이 설마 그러겠어. 아이씨 어차피 씨 딜 몇 못 넣었잖아 이거. 이 젠장. 와 잠깐만. 아 근데 여기는 3렙 용기 3렙 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쟤네들 분위기는 좀 애매해. 쟤네들 아 잠깐만. 아 킬존에 킬존에 하나 또 썼었네? 잡아야지. 잡을 수 있나 이거? 벌써 반 정도 기어가지고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잡네요. 잡겠네요. 오케이 잡았고 돌아오시고. 보자 이제 어디 어디 떴냐. 야, 이거는 좀 애매하다. 가자! 제발! 걔 이런 한 부대 남았나? 볼까요? 하나 남았네요. 여기 있구만. 바로 옆에 있네요. 애매하지! 1초 만에 못 죽고 4초 걸렸잖아요. 애매하지 이 정도면. 오케이 다 잡았다 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레벨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얘는 애착 억압 요거 두 개 보낼 필요 없죠 이제. 보낼 필요 없고. 보자. 통찰은 얘 보내고 애착 보내고. 아 이 윗부서가 문제인데. 저 3짜리들이 문제예요 지금.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용기지에는 5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애착이 안 됐으니까 여기 좀 요거 보내기도 애매하고. 하 아오 진짜. 거 참 진짜 귀찮게 만드네 그. 응? 거 사람 귀찮게 만드네. 안 됐어. 야, 너 올리브 일로 와. 지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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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정이 간다.
용기는 충분히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혜정이만 갈게요.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잡는데 그 안전하게 잡으려면은 겁나 오래 걸려가지고 좀 애매해요. 물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피 떨어지는 소리예요. 어, 이 친구. 뭐야, 한 스택 왜 올랐지? 아, 이거, 아, 이거 세 개인데 요것도 갔구나, 내가. 씨.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은하수의 깁이요? 브로치요? 체력 수량 회복. 그리고 요 돌멩이는? 어, 딴 데에 가면 뒤진다는 그 증표예요. 자, 기다립시다. 기다려. 억압은 여기서 올리는 게 낫나? 아, 근데 이미 돌 받아가지고 억압 들어가면은 저거 안 되지 않나? 잠깐만. 그러니까 비례해서 데미지면은 높으면 높을수록 데미지 많이 만든다는 거잖아.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어? 이거에 비례한 거 맞잖아. 뭔 소리야? 아, 자전 끝나면은, 그니까 이게 클리포트 레벨이요 10 이상으로 안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10 다음 해서 그냥 폭주만 계속 터지면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클포 걸릴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얘네들만 계속 주구장창 폭주 걸려가지고 그냥 그 10까지 갈 여유 되면요, 그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야근할 수 있긴 해요. 물론 그렇게까지 하면은 게임 현타 오겠지. 아,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죠. 대신 그것도 편한 것도 말이 그렇지, 레티시아나 좀 이런 관리하기 애들 귀찮은 애들 있잖아요. 얘는 막 그 한두 명씩 막 그 얼음 속고 박히고 막 돌 들어가고 이러면은 또 막 그 기억할 거 많아져가지고 그것도 좀 힘들 거야. 점점 기억해야 될 게 쌓여요. 이런 게 있으면은 샤넨프로이드에 좀 하다가 이거 뭐 지금은 얘 탈출해서 상관없긴 한데 얘 갈릴 수 있고 돌 애들 잘못하면 뒤질 수 있고 여기 또 애들 얼어버릴 수 있고 하트 깨질 수 있고 뭐 그런 식이죠. 태아나 그런 거 있으면 또 힘들고 클폭 터지는 데 있으면은 없는 데 있으면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돼요. 올리브 과연 화원 입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기생수 같은 거 있으면은 야근 못한다고 보면 돼요. 감히 기생수를 데리고 야근을 한다고? 어딜 감히 뒤지고 싶어서 야근을 하다니. 그럴 땐 런 해야지. 아니야, 알리온 해도 귀찮죠. 그 접한다는 게 차라리 업무이가 편해. 이런 애들은 그냥 느릿느릿하게 가서 그냥 빡 잡고 빡 해서 튀면 되잖아요. 근데 알리온 애는 씨 여기 있어서 잡으러 가니까 막 그 절로 가 있고 절로 가니까 또 막 여기로 튀고. 아, 귀찮아. 그게 더 귀찮아. 그 딜량 어느 정도 되면 그게 더 귀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장 좀 싫어하는 애 중 하나가 이제 알리오네랑 그
그 사과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어 걔도 장판 다 깔면 막 다른 데로 튀잖아요. 아, 걔는 또 위에서 느려져. 가다 느릿느릿 하다가 얘 또 튀면은 느릿느릿하게 나와가지고 또 이리로 가다 느릿느릿하게 가다가 씨. 아, 한 번만 더 하고 그치 통찰했으니까 어감 한 번만 더 해주고 그치 호자정인데 이거 잘못 누르면은 요 두 부서에 터졌던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부서 안에 터졌을 거예요 자정은. 백설공주 가자. 과연 아니다 그냥 다음날로 넘어가서 보면 되지. 과연 황혼을 입을 수 있을지. 일단은 아 생각해보니까 다섯 명 빼야 되지. 탐황은 근데 느리잖아요. 어 느려서 괜찮아요 그나마. 아 정의가 정의지에 좀 딸리네. 아 되게 아쉽네. 아 근데 뭐 오늘 안 껴도 되긴 해. 오늘 당장 킬 필요는 없지. 아니면은 아 근데 얘네들은 그냥 5레벨 만들고 치운 애들이라서 어 냉동인간들은 딱히 저거 황혼 가능성 있는 애 없고 황혼 가능성 있는 애가 그나마 이쪽 부서에 있으려나? 다 안되겠네요. 황혼은 그냥 나중에 입히자. 일단은 코어 억제를 하면 램 낮은 애들은 다 일단 꺼져주고요. 아 잠깐만 얘들은 순수 333이라서 좀 안 될 거고요. 아 그냥 포인트 쓸까? 아씨 호세 멜렌데즈 잠깐 멜렌데즈는 또 지혜가 3이네. 얘들 빼고 직원수요? 직원수 줄어든다고 효율적일 것 같진 않은데 보자. 그럴까 이걸 다 입히긴 해야 돼요. 얜 왜 정장이었냐? 잠깐만 야 지금까지 설마 정장이었어? 아니 미친 루인은 됐고 골로는 애매한데
이 정도면 될 거고. 뒤에 옷자리가 없나? 정보팀. 황혼은 아쉽게도 아직 못 입네요. 그것도 그렇고요. 초근거리라서 지금 녹자정 나오면 다 빼야 돼요. 아 그래, 야 초근거리 일단 다 빼자. 초근거리 끼 애들 있나? 초장 근거리까진 괜찮아. 초근거리가 붉은용터 얘네들도 근거리고 그냥 내가 설마 해등급 입고 있는 애 없지?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해등급 있겠어. 녹자정 지금 또 녹자정 때문에 또 터지면 안 되니까요. 어디까지 했어야 됐지? 클리포트 10게이지까지 달성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론상으로는 저걸 씹어도 된다는 건데. 자정을 씹어도 된다는 건데. 일단은 가자. 아 여기 부사 한 명 더 있어도 되는데 이건. 얘가 뭐 하는 친구였지? 별거 없는 친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별거는 없고 그냥 뭐 그냥 그저 그런 친구. 그치. 자 올리브가 여기서 가고 그러면은 천천히 하자. 일단 일시정지는 봉인이죠. 스페이스바 그냥 떼버릴까? 그러니까 자정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격파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정을 격파할 필요는 없잖아. 급할 때 조기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은 에너지 좀 많이 줄만한 친구들로. 두 배속으로 자정 보는 게 귀찮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치, 넘길 수 있으면 넘기는 게 맞지. 잡아서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이거 그냥 빼고. 근데 뭐, 야, 솔직히 아무리 뭐 해도 10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뭐 다 못 채우고 있진 않겠지. 대충 합시다. 설마 못 채우겠어? 이상하게만 안 가면 돼. 졌다는 것만 안 들어가면 돼요. 아 이런 애들이 조금 위험한데. 주여명 두 배속에 동시 작업하는 게 많아가지고 귀찮죠 어떻게 보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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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죽을 때마다 냉동인간 풀어주고 이제는 냉동 하나씩 풀고 뭐야 야 머머리 머머리 야 저거 보는데도 좀 귀찮겠는데 여기는 그 억제하는 부서는 클포가 안 터졌죠 기억상으로 그런데 클포가 안 터지겠지 예의가 아니지 저게 터지면 에너지 위주로 다 했어요! 얘는 놔두고 그래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애들 죽으면서 떼몰살 당하면서 밀어도 되긴 해요 상관없어 아니 뭐 뒤집어고 다시 뭐 내 애들 그 냉동했던 애들 해동하면 되고 해동한 것도 안 되면 포인트 쓰면 되고
애들 보충할 게 많지. 잠깐만. 아니 뭐 주여명이 다행히도 주여명이어서 좀 다행이네. 주여명은 뭐 애들 탈출시킬 것도 없으니까. 잠깐만. 아니 대충 가 대충 가. 뭘 지금 급할 것도 없고. 어차피 가봤자 1.5여속이잖아. 아 50명 죽으면 좀 문제 있어요. 아니야 그건 좀 문제 있어. 아 정확히 말하면 50명 죽는 거면 관리자로서의 내 자질이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안 돼. 그거는. 그리고 이게 로보토미가 최적화가 덜 돼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급할 때 컨트롤이 잘 안 돼. 빠리빠리 다다다다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게임이. 어떻게 보면은 주여명 때 사무직 최대한 많이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야지 나중에 뭐 주스룸 같은 거 나왔을 때 사무직들 이제 번식 안 하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볼 만한데. 아 이게 아마 폭주 4까지인가는 좀 귀찮을 거예요. 일단 올라와서 잡고. 네 평론님 안녕하세요. 솔직히 메모리 누수 좀 있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게임이 한계가 있지. 에이 그거 잡으려고 이제 최소화하면 애들 움직임 조금씩 그 프레임 일부러 막 줄여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이름도 안 보여주고 다 저거 최대한 메모리 아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럼 레벨링 한다는 애들 레벨링 한다는 생각을 하자. 좀 귀찮은 거는 안 갈게요. 괜히 잘못되면 귀찮아지거든요. 또 이런 거 급한 마음에 여기 보내버리면 또 얼어버리면은 급할 때는 저기 힘들다고. 아니 너 가지 마 이거. 저기 가지 마. 에너지를 뽑는. 아 그럼 하트도 안 받는 게 낫겠다. 혹시 모를 하트도 그냥 가지 말고 거의 흑조. 자 5대1로 맞짱가로 가자. 3짜리 애들 레벨링을 좀 해줘야 돼. 이 판이 끝이 아니거든요. 레벨링 한다는 이념으로 애들 좀 보내줘야겠다 이거. 어차피 지금 클폭 3인데 에너지 반이면 에너지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후반에 클폭 그 폭주 터지는 거 놓쳐가지고 생기지 모으는 거 자체가 실패하진 않을 거야. 쪽정호 위에만 안 뜨면은 그냥 분산으로 싸워도 되는데 이거 터진 순간 1.5배 될 텐데. 기억상으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하자.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던 건데 이건 뭐예요? 뭐지 이건? 뭐지? 저건 또 뭐지? 아이씨야 섞여 들어갔다.
너 나오고. 너 나오고. 그치? 아, 나오라고! 너도 찍어서 나오라고 했잖아. 설마 이상하게 나온 거 아니지? 아직 1.5가 아니구나. 아, 야, 넌 20장 해야지. 어디에 가려고? 위쪽은 다 정리했고, 아래쪽으로 내려갑시다. 이쪽 많고, 여기 하나 있었고. 적대기치 다섯으로 지킨다고? 뭐야? 없는데? 또 버금 갔네요. 아, 도끼 레이더 이래가지고 있어. 이래가지고 일 하겠나, 어? 레이더가 너무 자주 고장나는데? 올라올 일 없을 테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켜도 될 거고. 아이, 누가 이거를 어떻게 부르는 용도로 써요? 그거 비나전 때만 하는 거고, 어? 평소에는 이게, 개체가 여기 있구만. 복지팀 하나 잡았고요. 그럼 이거 버그인 거 제외하면, 없구만. 아, 좋아요. 이런 용도로 쓰는 거지. 아니, 가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뭔가를 죽이는 용도. 인권위가 너무 많다 싶으면은 처음에 사무직을 먼저 처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 용도가 맞지. 보자. 일단은 알렉스 통찰 들어가고, G팀에서 라마커스 애착 들어가고. 그치. 머머리 오중지 일단 중간으로 내려가고. 아, 이것도 애착하지 말자. 그치. 올려주고. 아, 근데 묘는 어차피 계약 금액 다 가져가잖아. 어떻게 써먹던. 어? 어차피 계약금 다 가져가는데 뭐 어때. 놀먹하면 좋은 거지. 놀고 먹고. 계약금도 가져가고 돈도 벌고. 보자. 푸른별이 탈출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빠르게 잡거나 아니면은 푸른별을 빠르게 잡을 수 없으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푸른별은 탈출해서 내가 못 잡는다? 그러면 내 회사 끝난 거예요. 탈출한 순간에 내가 못 잡으면 그거 불러도 이미 뒤질 애들 반 이상 다 뒤져요. 그나마 엄몽이 같은 애들은 모르겠는데 푸른별은 안 돼. 쟤는 나오는 순간 그냥 발로 잡건 그냥 발로 깨도 잡거나 아니면은 끝난 거지. 둘 중 하나지.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에너지는 뭐 걱정이 없을 거예요. 에너지는 절대 걱정 없고. 하, 파밍을 한다는 심정으로. 아, 이거 가지 말자 했잖아. 아, 여기로 가, 여기로. 저 안 갈 에너지 다 보여.
야, 얘가 맛집을 안 해. 두 개 걸렸나? 오케이, 다음에도 글복 두 개 줘. 알? 무난하구만. 잠깐만. 얘도 애착만 가자. 이 지금 오늘은 저걸로 가자. 최대한 안전한 작업들로. 애착을 가야 될 친구가 여긴 없네. 그러면은 너네들은 본능 한번 가지고 넌 통찰 한번 가지고. 그치? 야, 씨, 엔소 어감이 너무 낮은데. 그치. 토끼! 토끼 써도 안 잡히는 건 안 잡히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뭐, 뭐야. 어느 순간 되면은 토끼보다 직원들 쓰는 게 더 빨라요. 조금 애매하지. 특히나 지금. 지금 제회사 정도 될 정도면요, 내가 못 잡으면 토끼도 못 잡아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미 토끼도 끝났어. 그 상황이 왔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좀 많이 의미가 없지. 솔직히 코어 억제 전이면은 좀 쓸만하거든요. 그쯤에 쓸만하지. 토끼는 중반용이요. 딱 이제 징계팀 딱 들어갔을 때. 슬슬쩍 오해가 될 것 같은데. 그죠? 애착 하나 돌리고. 야, 아예 중앙본부 이 팀에서 올라올래? 아니다, 잠깐만. 야, 대머리들이 일단 이거 애착하고. 두 개였잖아, 위쪽인데? 얘는 뭐 들어가나 마나잖아. 아이, 그래요, 들어가요. 뭐 한 칸까지 괜찮아. 한 칸까지 괜찮아. 경험치 먹으러 가자. 호크만 깨는 법이요? 그냥 깨면 돼요. 양 손이 빠르면 돼요. 호크만은 솔직히 말해서. 얘는 잘못 갔다 뒤질 거고, 알렉스 들어가고. 3렙짜린 여기서 좀 경험치 좀 먹어야지. 그거 한 칸까지는 괜찮아. 뭐야, 아. 알렉스 저거 먹는 거, 경험치 먹으러 왔었지? 잠깐만. 좋아. 라마커스였지? 이제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클폭 떠도 들어가면 안 돼요. 어차피 클폭 떠도 상관이 없는 녀석이긴 해. 들어가지만 않으면 상관없으니까. 여기 다 좀 애매하네. 애들도 다 키워줘야지. 씨. 에너지는 다 모았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클폭만 올리면 돼요. 후반에 두 배속이 될 텐데. 3, 그치? 오우씨. 아이씨. 자, 레티시아 하나랑 댕댕 프로이드는 그냥 안 보면 되죠. 3개였지 글폭이. 오양밋은 거르고요. 오케이. 녹슬음! 하아, 귀찮은 녀석이 나왔구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포크마정 클리어하는 법 클복을 올리기 시작해서 무작정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많이 올리면 돼요. 그냥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상황은 녹자정 같은 거 뜨면은 이제 그냥 컨빅만 안 나면은 잡아요. 근데 이제 자자정 같은 게 나오면은 자자정은 컨빅이나기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고민을 해야지. 뭐가 뜨냐에 따라서. 보스름도 시간만 많이 잡, 시간만 많이 그 생각하면은 잡을 수 있는 거라서 상관없고. 어차피 뭘 가도 상관없거든. 잠깐만. 지금 어디냐? 용병이 몇 스택이냐? 3스택. 아직 탈출한 거 없었나? 직원이 죽어야지 에너지를 얻으니까요. 스토리상으로. 복대만 안 나오면 상관없어, 어스름. 그래가지고 천천히 둘 하고 킬존 여기로 잡고, 아까처럼 여기서 여기 오는, 요쪽 오는 애들만 잡아주면, 따주면 돼요. 이거는 얘들 작업 다 끝나면, 작업 다 끝나고 가야지. 그치? 근데 격리실 문 있었으면은 그 뭐냐, 녹사랑이 그렇게 엿같지 않았을걸요? 녹사랑 여기 있으면 그냥 여기 격리해버리면 돼. 그럼 여기 그냥 격리하면은 그 올물밀도 없어가지고. 자, 일단 가보자. 어우야, 이거 봐, 이거 컴픽 나기 좀 쉽다니까. 이게 키좀만 보고 갈게요. 다른 데는 애매들이 스펙이. 아, 스펙은 괜찮은데 그 좀 복장이 좀 애매하죠. 키좀만 보고 가자. 아니, 뭐 결국 내가 이겨요. 걱정 마요. 저도 잡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천천히요, 급할 필요 없어. 여기 뚜두두두 나오는데, 여기 0.1프레임 나올 때마다 얘네들이 잡을 수 있으면 재밌었겠다. 그래, 이제 메탈 피해받고 폭사하는 거지 이제. 자자종이네! 아, 미치, 씨. 주졌네요. 나도 자자정이라. 런각인가? 아니 아니야, 해볼 만큼 해보자. 어차피 해보고 피해 너무 누적됐을 때 런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자자정은 제압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자자정 제압 안 하고 지금 발에서 그 클폭으로 가는 것도 좀 힘들고요, 지금 상황이면은. 차라리 10으로 갈 때 자자정이었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클폭을 런하는 것도 힘들어. 결국 잡아야 돼요. 하, 천천히 보자. 천천히 보자. 애들 그래도 무기 최대한 좋은 거 쥐어줘가지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견적이 나와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자자정 말 반대로 하면 자자정만 잡으면 이제 딱히 피해볼 것도 없죠. 야 잠깐만 잠시만 이겨 뒤질 뻔했다 진짜. 방금 큰일 날 뻔했죠. 와, 씨, 낑겨 뒤질 뻔했어, 애들. 아니, 잠깐만. 너무 늦었긴 한데. 아니 여기서 싸우라고 이 멍청이들아. 아우 답답해 이 답답이들. 지금 몇 남았지? 적대기체 셋. 셋? 셋 맞겠지 그러면? 어 셋 맞네. 야 이게 근데 아 자자정 잡는 조합인가 내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애들 중간중간 빼면서 컨트롤하긴 힘들거고. 그냥 다 그냥 몰아붙여야 돼. 잠깐만요. 안 뒤졌지? 아 그래. 어 강한 친구들이야. 어 정말 강한 친구들이야. 마탄 정도는 맞아도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강해요. 마탄 맞고 뒤질 친구들은 이미 진작에 다 뒤졌거든. 아니 왜 자꾸 밑구서만 돌아다니냐. 위로 좀 와라. 방금 호크마 부서에 마탄 쐈는데 비나 부서에 애들이 있는 건 까먹었어요. 좋아. 두 군데 남았죠. 아니 계속 여기 있냐 애들. 어? 어딜 가야 안 뒤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 잠깐 또 어디 있어 또? 야 대머리들 이거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잡았다. 잠깐만요 저격수 왜 섞여 있어? 뭐야 얘 뭐야? 잠깐만요 정보팀. 아 잠시만요. 야 대머리도 아닌게 왜 여기 왔어. 너 저리 가. 아니씨 대머리 되고 싶나. 어딜 대머리 오중주에 씨. 어 머리털 붙어있는 애가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 야 자자종 진짜 자자종이 문제다 이거. 그래도 쉴드 다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만한 할건데. 우리네 대머리들의 힘을 봐라. 우리가 머리만 없지 딜이 없냐. 딜도 없네. 에이 젠장할. 아이씨 개노 쓸모 부서야 이거. 어? 아이 생긴 것만 세지 씨. 겁나 약하네 진짜. 아우 어디로 갔어? 또 아래냐? 아, 나 진짜 이것도 이렇게 오냐? 어떡해?
하 거참 진짜 검 반피도 못 갔어요. 3분의 1 갔어 이거. 어. 자 상황실 등장 바란다. 기록팀 적대위치 6개는 응 호크마가 아 알겠다. 호크마가 6인분을 먹는구나. 아 호크마가 6명 치를 하네요. 응 호크마가 적대위치 6인분을 먹는다. 오케이. 알았고. 잡어! 저놈 가기 전에 잡어! 잡지도 못하냐 어떻게? 이번엔 무조건 잡아라. 이거는 잡을 수 있어. 너넨 할 수 있어. 그렇지. 드디어 이 기나기 너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구만. 아 이제. 자정이다. 아, 왜 하필 자자정이야? 일시정지가 가능하면은 동시접속으로 뚫을 수 있을만한 상황이긴 한데 안되죠. 정지가 안되죠. 가장 문제야 그게. 정지가 안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뭐냐 그 튜토리얼 펼치기는 펼치면서 이거 애들 못 넣잖아요. 못 넣지 않나? 어? 안 됐잖아. 그건 의미가 없지. 그치 ES신으로 머머리들 한 번씩 굴려줄 그 정도지. 백야는 애플도 안 통하지. 눈앞에 있는데 뭔 정보 확인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8클폭에서 자정이 터지냐. 이게 고정된건가? 클폭이 9에서 터질 수도 있지 않나? 아 몰라. 안되면은 뭐 리스타트 하면 돼요. 스펙이 딸리 이거는 스펙이 딸렸다기보단 자자정이어서 그래. 보자. 파실리 들어가고 있었네. 아니 렉 걸리는 거 이거 봐. 씨 렉 걸리는 거 때문에 씨 뭘 대처를 바로 못해. 얜 누구야? 아 미친 절기 직원 죽었네.
위쪽은 없고. 나약한 새끼들은 냅둬요. 우리 회사에 있을 가치가 없는 새끼들이다. 아 이거 봐, 눌렀는데 안 눌려. 아 저거 때문에 또 한 칸 내려가 있어야겠다 이거. 야씨 이것도 안 터지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레드냐? 레드고 이게 블랙이고. 너 이거 좀 잡아봐라. 어. 얜 또 어디가? 아이 미친 뭐야 얜. 얜 왜 멘탈 나갔냐? 미친 깡깡깡이라고! 아 꺼져 미친놈아 씨. 아니 아이 진짜 이 가라고! 아니 야 나 분명 가라고 이거 했잖아. 왜 안 가? 아 진짜 씨. 이게 문제야 이게! 컨트롤이 제대로 돼야지! 뭘 코너를 잡지!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이거 런하려고 그러는거지! 정상적으로 컨이 되면 내가 이러겠어? 야 정상적으로 컨이 됐으면 이렇게 그냥 잡으려고 그러지. 어우 진짜 식당해야지. 저거는 어떡하냐? 그리고 얘는 진짜 개 더럽게 못 잡네. 아유 진짜. 아니 재단이 애매한 자리보다는 잠깐만요. 좋으셨네 이거 씨. 나 그래도 이거는 잡겠다. 하위, 나도 드디어 통 크게 투척해본다. 낭월이님 건강 잘 챙기시고 멘탈 잘 부여잡으시고 밥 잘 챙겨드시고 건승하세요. 충성. 네, 티제그룹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이거, 예. 이거, 여기까지 훌라 모르겠네. 응, 안 울죠. 다행이죠. 재단 하나는 어디있냐? 아이 미친 얘는 또 왜 울어! 야 설마 저 절기 처음 우는 거에 글폭 낮추는 거 있나? 아야 잡아야겠는데? 근데 제 펠뎀이랑 잡을 수는 있나라도 모르겠어. 잡았네요. 겁나 잘 잡네요. 아 근데 씨 저거 어떡하냐? 에이, 이 새끼는 뭐하냐 씨. 안돼! 죽는다! 아 지금 한번 애들 걸러진 애들이라서 한 대만 넣은 건 괜찮구나. 네 DJ 그룹님 돌리판 감사합니다. 아이 꽝이네요.
한 대 맞는 것까지 괜찮은데 두 대 맞는 건 안 되거든. 일단 째. 아우 진짜 잡는 거 한 세월이네. 세워라 내워라. 지금 난 몇 죽었어? 겁나 많이 죽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정도 죽었네요. 아니 뭘 또 처음 울어? 잠깐만. 아이 깜짝이야. 뭐 이 정도는 뭐 상관도 없죠. 얘부터 잡고 괜히 변수 만들지 말고. 블랙댐도 버텼는데 레드댐을 못 버틸까 싶긴 한데. 못 버티네요. 존나 세네. 아휴 진짜 이 답 없는 놈들 진짜. 어? 약한 자는 어 살아남을 가치가 없어요. 우리 회사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인드로 45일에서 50일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버티지. 암 그렇고 말고. 아니 미친 다 뒤지네. 아이 쓰레기들 다 죽여버려야 되나 그냥? 겁나 많이 뒤졌네. 이제 흰색 남았는데 존나 올해도 잡네요. 아유 진짜 저거 매겨놔가지고 내가 잡을 수도 없고 이거 씨. 아이 미친 이제 대머리 오줌주 다 죽었네. 몇 남았냐? 시스템 다 죽었고 하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5 남았다고? 야 근데 은하수 이거 우는 거 안 멈추면은 에너지 안 오르지 않나? 우리 회사 원래 몇 명 있었지?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45. 아 미친 씨 다 죽었네. 아 이거 삭제됐어요? 아 그냥 리타 할까 진짜. 아 그만 좀 지 진짜. 아 니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이 사람아. 어? 아 좀 빨리 좀 잡아 이씨. 왜 더럽게 못 잡네 진짜 이씨. 내가 어? 내가 앞으로 어, 용병 주식회사에 어, 의뢰 하나 봐라. 아 나 진짜 아 둘 다 뒤져 그냥 씨. 야 니들 다 뒤져 그냥. 아오 씨 더럽게 못 잡네 진짜. 그냥 둘 다 죽어버려 그냥. 그냥 한없이 사라져. 어? 아유 진짜 이씨 일도 지지도 못해요. 어? 냉월님이 말하지 않으셨나요? 약한 자는 죽어야 한다고. 그러므로 그 직원들을 되살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약한 자는 다시 살아날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대머리들이 뒤진 이유 약해서예요. 우리 직원 야 필요한 직원은 다 있어. 어허 야 필요한 직원은 다 살았어. 그럼 됐어요. 못하러 뭐 더 불러. 어 필요도 없지. 응? 그래도 어? 대머리의 자존심 루이스는 살아났네. 이 정도면 된 겁니다. 어? 우리 대머리의 자존심 루이스는 살아났고
아우 편하다. 어? 이제 애들 레벨링 할 필요도 없잖아. 이제 레벨링 할 필요도 없는 것. 아우 속편해. 싹 다 갈아버려야지. 괜찮아요. 우리에게 냉동인간이 남아있어. 에고 안 부서져요. 에고 안 부서져. 아까운 게 있다면 에고 기프트지 차라리. 차라리 에고 기프트가 아깝지. 에고는 안 아까워 지금. 야근 확정이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클폭 4개 어디에 터지냐가 문제인데 이런데 터지면은 난 인생 종신거고. 얘가 뭐였지? 웰치스? 아이씨 웰치스 하고 둘 퍼큐버스는 가야되고 셋 넷. 야 뭐 때문에. 아 이거 그냥 일로 떨어진거지. 일로 떨어진거죠. 이게 이번에 채우면 끝나지. 이번에 채우면 끝나지. 뭐 천천히 채웁시다. 이제 여러분들 어? 우리네 직원 나약한 새끼들 다 뒤지고 진또배기만 남았어요. 아 좋아. 어디서 나약한 놈들이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이야. 살아남기 위해선 강했어야 됐어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약한 자들은. 사실 일시정지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일시정지가 좋은 게 뭐냐면은 렉도 안 걸려요 일시정지 동안은. 그게 문제지. 뭐 멈추는 것도 멈추는 건데 렉이 안 걸려 일시정지 동안은. 그럼 이제 끝난 거지. 당신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군요. 야 28명? 28에 직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쩌리들이 갈려나갔네요. 28에 직원이라 감히 직원이라 부르기 힘든 쩌리들이 갈려나갔네요. 아오 진짜 이씨.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녀와는 정말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거 아세요?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 중 시작과 같이 함께했던 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눈을 피하고자 칼리와 다니엘의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길 못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것뿐이라고요. 긴장되나요? 저는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항상 당신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함께 있다가 함께 사라져요. 한없이 사그라져라. 알을 끼고 나온 연약한 살갗은 세상 밖에 내팽겨질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걸 감당하기엔 너무 연약한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아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가르침이 필요한 제자였다고요. 당신은 늘 말을 삼켰어요. 당신이 감옥을 만듦으로써 정확히 무엇에 도달하려 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해서 저는 도망쳤어요. 저는 완전히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잡아보려 했지만 붙잡혀버렸고 그 이후로 저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렸죠. 사실 흐릿하게 알고 있었어요. 끝이 보인다는 걸. 하지만 결과를 마주하기가 두려워 영원 무궁토록 머물기로 했죠. 제가 당신을 막으려고 한 이유는 장황했지만 사실은 이제야 이쪽을 바라보는구나. 당신과 한 번 더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지지해줘야겠죠. 저는 언제나 맹목적으로 당신 편이었어요. 기억하나요? 그때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번에야말로 같이 영광을 누려보죠. 당신을 위해 이곳에 갇힌 이들에게 끝을 주세요. 그리고 1일론 빛의 씨 봐라. 잠깐만 10%는 뭐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 하나는 어디서 얻는 거였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맨 마지막에 채워지나? 자 여기서 고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기억런을 해도 되긴 해요. 기억런을 해도 되긴 해 사실.
크, 역시 이 자장면 맛있어. 기억나는 해도 되긴 하는데 잠깐만 일단 한번 봅시다.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성장치 한계가 130까지 해제됩니다. 어. 아, 애매한데. 야, 잠깐만. 얘네들 채우고서라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다섯 마리의 재물이 필요하다. 포인트 많아요. 씨, 뭐 뒤로 가. 아유. 그냥 해. 이게 뭐 이게 다 뭐 똥이야 뭐야. 이쪽은 레벨이 높은 애들이 있는 게 낫겠는데? 아니지. 그러면은 와우 좋아요. 이 정도면 될 거예요. 괜찮아요. 야근하면 돼요. 잠깐만. 됐다. 됐다. 좋았어. 냉동 인간들 전부 해명해. 해동해. 야, 옷이 부족한데? 하긴 랩노프 애들은 다 살았잖아. 잠깐만.
낙원은 전투 있을 때 끼게요. 명기슬 입으면 안 되고. 야, 레벨 5들 입힐 옷이 없다. 팀이 뭐 있었지? 화불? 왜 엠마 왜? 얘는 아까 살아 있었지. 화이트 블랙. 6위는 사실상 뭐 1 못할 거 아니야. 아 이제 화이트를 화이트 여기도 화이트 블랙인데. 그럼 천국 기자. 기록팀 뭐 있었지? 아 오케이. 화이트, 화이트, 레드. 그러면 옷은 다 입혔나? 아까처럼 정장 입은 애 없어야 돼요. 오케이, 그치? 자 이제 무기만 쓰면 되는데. 야 알레프는 아, 골드러시는 녹자정 때문에 이게 쓰기가 좀 애매해. 응 오늘은 제압하고 야근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녹자정도 제압하고 야근해야 되는 날. 50일까지는 살짝살짝 야근을 하는게 나을 것 같고. 난 바보 무기 뭐 그냥 아무거나 끼면 돼. 아이지, 야, 잠깐만, 너 이거 입어. 너 이거 껴, 그치? 그리고, 엄숙한 애도는, 애매하고, 흑조를, 아, 흑조 껴도 되지, 이제. 어차피, 긍지의 대머리들 다 사라졌으니까, 흑조도 그냥, 아니, 흑조 별론데, 생각보다. 잠깐만 나 명예로운 깃털 입히진 않았지? 응 명깃은 입으면 좀 애매해져. 아휴 긍지의 대머리 하나밖에 안 남았구만. 잠깐만. 아, 알레프 무기 빠진 거 없지? 그 뭐냐? 어디 있지?
필사직생은 바보보다 좋을라나요? 엥간한 바보 무기보다 필사직생이 좋을라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둘. 하, 좋아. 아, 됐다. 그래, 이제 약한 놈들 싹 갈아엎혀졌는데, 약한 놈들 싹 갈아엎혀졌고, 이제 냉동 인간들도 다시 다 돌아왔죠. 그러고서 이제 레벨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레벨링 하려면은 에너지부터 얻어야죠. 여기는 일단 본능부터 올리자. 얘네들은 본능부터. 요부서 애들도 좀 그렇고, 자정을 잡아야 되는데 레벨링을 하려면. 아, 가브리엘 저거하고 얘네들 그냥 댕댕이 되고, 그치? 야, 얘네들 좀 힘들어. 쟤네들로 관리해줘야 되고. 아, 뭔 죄다 애착. 아, 이 부서 얼굴들 다 어디갔어. 안돼, 저 얼굴은 안된단 말이야. 어떻게 정상적인 얼굴이 있지. 아, 저 얼굴들은 안되는데. 아, 미친. 바로 소리 들리죠 지금. 아, 얘는 그러니까 애착이 좀 있는 애가 가야 되긴 해. 그냥 너 가고. 레이뎀 잘 버티는 거 가면 갈 수 있겠지. 야, 바로 꽂혀서 오는 거 봐. 아유, 진짜. 최대한 좋은 걸 보냈는데도, 최대한 잘하는 걸 보냈는데. 펜 1.0이라서 보내기도 애매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너가 이거 가고. 아오, 진짜 쟤네들 지금 일하기 싫어서 저러는 거지 지금. 어? 아니, 이걸 둘 다 저려버린다고? 팅 소리 두 번 들렸죠 지금? 화뎀은 야, 아, 야, 이제 렉 걸리는 거 봐, 이제. 좋아, 이제 대머리의 긍지는 없어졌다. 둘 다. 둘 다 그냥 대머리 만들까? 아하, 진짜, 씨. 여기서 애착하자, 그래. 여기서 애착하고, 얘들도 애착하고, 운동 올리고, 잠깐만. 애들, 레드 다 잘 버티죠? 여기도 본능 올리고, 일단 본능부터 올려야지 좀 되겠지. 여기는, 얘는 이거 충분히 버티지, 그치? 천천히 해, 천천히. 진짜 야근으로 애들 다 올려야 돼. 한 3일 정도 야근하면서 애들 다 올려야 돼요. 5레벨까지. 그래야지 포인트 덜 쓰는 거거든요.
오케이, 너 가고? 그렇지? 아이, 약하면 머리라도 밀어야지. 안 그래요? 자기가 약한 주제에 어? 머리까지 보호하려고? 안 되지. 야, 지옥의 파밍 시간이다. 아담 여기 가고, 그치? 레이는 여기 가고, 본능 주기적으로 들어가지고. 녹정호 지금은 정호도 좀 관리해주면서 해야 될 텐데. 3레벨짜리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정호도 관리하면서 해야 돼.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하자 이제. 두 개씩 두 개 하고 둘 중 하면 되나? 지금 43일이죠. 인게임상으로. 43일, 44일, 45일까지 애들을 키우고 그 뒤로는 또 이제 약한 자들은 버리면서. 아, 이러면은 냉동인간 좀 더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레벨로들 다 냉동인간으로 그 갈아놓고 씨 저레벨들로만 할까? 아, 근데 그럼 또 자정 잡기 힘들잖아. 일단 다 일로 모여봐. 아 그래, 이 부서 잠깐만. 아 이제 저거지? 아니지, 잠깐만 다 일로 와봐요. 없지. 자, 지금 안 보이지만 너 아래로 너는 요쪽. 너 아래로 난 빠지시고. 너 아래로, 너는 왼쪽. 너 아래로, 너 불합격. 그냥 한두 부서만 저렇게 해도 되겠다. 너 불합격. 너도 불합격. 너 합격. 너 불합격. 넌 합격. 그치? 너도 합격. 넌 불합격. 너 합격. 넌 진짜 합격. 너 불합격. 너는 VIP. 좋아. 그치? 합격! 그래, 봐봐! 이런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어? 얻어 터지고도 결국 살았잖아, 저 친구는. 응? 그래, 얘는 그래도, 대머리의 긍지다. 잠깐만, 야 미미크리 어디 숨어있어? 아 뭐야 잠깐. 아이, 야! 아 나 헷갈렸구나. 아 얘네들은 그냥 잡아도 됐는데.
나 헷갈렸네. 네, 그 다음 말스름이네요. 어, 그냥 계속 모아놔야겠다, 이거. 아하씨, 야, 프레임 떨어지는 거 봐. 아니, 난 지금 녹스름인 줄 알고, 이씨. 공장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었네요. 아니, 근데, 레벨 3짜리면은 좀 어스름도 좀 애매했긴 해. 응, 그건 맞지. 아니, 좋게 좋게 생각하자. 어차피, 씨, 저거 해야 되니까. 어우, 씨, 렉 걸린, 끔찍하네, 씨. 아, 자정만 좀 꿀 빠는 자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스름은 망했고요, 이미. 스름 저거 귀찮아, 너무. 위에는 이제 나와도 돼. 오늘까지 하고 게임 껐다 킬까, 이거? 진짜? 게임 껐다 켜야겠는데, 이거? 네, 빨스름 공 두 개인가 세 개요. 가자, 요것만 잡으면 돼요. 빨스름은 얘네들 굴러 맞는 순간 다 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네 여기 두고, 얘 여기 두고, 또 미미크리 어디냐. 미미크리 둘 여기 두고, 그리고 걔들은 어디서 끊길지 모르니까 문을 2단으로 강화하자. 어, 문 2단 강화하고 자, 일로 와요. 그치. 작업 좀 하고 내려, 작업 좀 하고 다시 올라오는 걸로 합시다, 이거. 에너지는 문제 없어. 어. 아니, 돌은 애초에 얘 하나밖에 안 받았어요, 가브리엘. 그 정도, 하나 정도 기억을 해놔야지. 아이씨, 내려가지 마. 아이, 진짜. 느려, 너무 느려. 왜 여기다 뒀나? 요쪽에 나오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살펴서 피할 수 있을 만한 위치다가 일단 딱 두고. 이랬는데 공이 여기 생기면 어, 천원이에요 그거는. 혹시 모를까? 어. 절정의 몸부리. 저거 하나밖에 안 나왔나? 아닌데? 하나밖에 안 나왔을 리가 없는데? 징계팀 다섯은 또 버그지? 여기 하나 끝인가?
뭐야, 저거 설마 슬로 안 먹혀? 잠깐, 이걸 데미지가 레드인가? 공격 속성은 레드지, 그치? 야, 어디가? 아니, 어디 가요? 이 멍청한 굴러서야! 어디까지 가려고? 이거는 잡기가, 함부로 잡기가 애매한 게, 저거, 그 저쩌리들은 또 막 이곳저곳 막 튀어다니잖아. 그래가지고 저거는 지금 잡기 애매하고, 어딨냐. 야, 씨, 겁나 멀리 갔네. 야, 직원들 먹고 있어. 아유. 얘는 지금 잡기가 좀 애매해. 아니, 나 그러면은. 아, 저거 잡고 직원들 하나씩 떨궈야겠다, 이거. 어디가! 이리로 돌아와, 이 멍청아! 그치. 일단 여기 오면서 보자. 지금 한 놈은 여기 가고, 아니지, 요쪽 가고. 예전에도 안 먹혔다 들었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또 할 때마다 게임이 새로워요. 좋아, 어디 떴냐. 여기 하나 떴고 그리고 저기 끝인가? 이것도 잡아야지. 나머진 또 어디 갔냐? 허미, 여긴 안 되지, 그치? 야, 그놈은 안 된다! 그놈 울며 귀찮아지는데? 잠시만. 다행이다. 아, 일단은 다 잡았네요. 이제 자정이 뭐냐야. 아, 이제 자정이 뭐냐야. 아, 씨. 이래놓고 자정, 씨, 자자정 이딴 거 뜨면은 또 겁나 애매해진단 말이지. 좋아, 작업 마저 하자. 하면서 레벨링도 해줘야 될 거고. 보자.
본능도 올려주고. 너무하네. 자자 좀. 와, 씨. 아우, 씨, 내일로 넘어가서 내일도 봐야 되나 아니면 자자정을 깨보냐. 둘 중 하나인데. 야, 씨. 하필 또 자자정이냐. 나와도 나. 나와도 하필 자자정이냐. 아, 고참, 진짜. 하트 받네, 없지? 좀만 고민해봅시다. 자자정을 넘기면은 아주 쉽게 야근이 가능한데. 아. 야근을. 고민되네. 지금 저 랩들은 일단 맞으면 골로 간단 말이에요. 야근이라고? 어림도 없다. 아. 아. 네, 런승환님 후원 감사합니다. 안 되지, 안 되지. 야근 최대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두 개조로 나누자. 아, 귀찮기는 하지만 또 두 개조로 나눌게요. 이거는 어차피 뭐냐 지금. 아, 아니야, 두 개조로 나눠도 좀 애매한데 이거 최대한 우리 직원이 뭔가 하는 일 없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니, 천천히 생각하자. 잠깐만, 일단은 야 일로 와봐. 다 일단 일로 오고. 다 일로 와. 위치랑 이런 거 전반적으로 전부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내일도 자자정, 모레도 자자정 이러면은 야근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 씨, 하필 욕이냐? 보자. 야, 이렇게 되면 좀 머리가 아픈데. 천천히 시작해봅시다. 일단은 의뢰로 일단 요거부터 잡고, 잡게 하고. 그치? 아니, 넌 왜 거기냐 멍청아. 이걸 버티네. 좋아, 이건, 이건 상이다. 안 맞았다고 이런 젠장. 자, 이거 버텼고 일단 올라가봐. 여기까지 가야되거든요. 여기까지 런을 쳐야되는데 과연 가는 길이 안전할지. 응, 응 안 안전해. 아이씨.
여기서 존버 타면서 어? 잠깐만요. 어허! 어우 소리 봐. 일단은 살았네. 아니 미친 이걸 왜 이연봉을 해?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연봉이야!